안녕하십니까. 제퍼리입니다. 자, 드디어 EV9 컨셉카가 나왔는데, 진짜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랑, 진짜 현실로 봤을 때 웅장함이 다르긴 하네요. 아니, 이렇게 이쁘게 나와도 되는 거예요, 디자인들이? 레인지로버의 시대는 갔나요? 다 좀 레인지로버랑 비슷하지만, 이제 각각 개성들이 다 있어요. 함열이 카니발보다 높다 그럽니다. 이거 가족차로 쓰는 분들 대박인 거지예요. 그리고 뭐 밑바닥 이런데 아예 엄청 평평한 거 알죠, 전기차들은? 그렇죠. 플랫하게 돼 있겠죠. 그래서 디자인적인 측면은 만약에 이대로 나온다면 이것도 다 씹어먹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 소비자들은 이제 대형차 되게 좋아하는 거 아세요? 캠핑이다, 막 짐도 그쵸, 많이 실어야 되고, 네. 패밀리카도 많이 해야 되고, 그래서 펠리세이드랑 카니발이 강세였는데, 이제 뭐 이런 차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까. 그리고 요 차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드디어 반지하의 주행. 뭐라 이제 레벨 3? 레벨 3? 네, 그게 드디어 적용이 돼요. 이제 이 차도요, OTA로 해가지고 테슬라 같이 이제 소프트웨어랑 이런 다 다운받고, 뭐 어디 가서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이제 컴퓨터처럼 다운받아서 그냥 알아서 업데이트 되고 이런 그냥 식으로. 그냥 스마트폰 키워놓은 거네요. 네, 맞아요. 이동하는 스마트폰. 이게 너무 큰데, 스마트폰 치고? 네, 너무 큰데요? 그 소프트웨어들도 다 선택적으로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. 네. 그 완전히 하나의 컴퓨터가 된 거예요. 아, 좀 더 올라가서 보고 싶은데, 하단부랑 이런데 살짝 카니발의 느낌이 살짝 남아있잖아요. 근데 여기다가 무광을 달아버리니까 파란색, 저렇게 좋아하는 색이 아닌데 무광 파란색은 진짜 좀 고급스럽네요. 은색 빛깔의 농협 마크가 오늘따라 잘 어울리지 않아요? 그쵸? 무광과 함께? 네네. 아, 진짜 좀 만져보고 싶어요. 어느 정도 좀 느낌인지. 저는 저기 보면 지금 DRL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, 네. 가까이 가서 사실은 실제로 만져보고 싶은 게 되게 특이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. 아, 저거요? 네. 저 어떻게 윗돈 좀 지어주면 못 만져봐요? 손이라도 쓱 이렇게? 실내랑 한번 보여드릴 건데, 네. 일단 요 차 같은 경우가 제로백 요 큰 게 한 5초대 정도 예상한다고 합니다. 이 덩치예요? 네. 와. 주행 가는 거리는 당연히 500km는 넘고요. 이제 500km 안 넘으면은 어디 가서 전기차로 얘기하면 안 돼요. 그럴 것 같아요, 네. 이제. 솔직히 500km 정도는 딱 완충했을 때 떠주면 마음의 안심이 오는 거 아시죠? 맞아요, 맞아요. 네. 그래서 부산 정도는 올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요 차 같은 경우는 2023년 이제 4월경, 그러니까 내년 4월, 네, 네, 4월이면 제 생일이죠. 선물처럼 드디어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. 코피님도 되게 큰 차 좋아하죠? 네, 저도 이제 큰 차를 선호하는 거죠. 전기차도 한번 타보고 싶죠? 전기차, 그렇죠. 네. 그러면은 요 차랑 이제 아이오닉 7이랑 뭐 이런 것들 이제 살만한 차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. 자, 내연 기관은 진짜 이제 점점 멀어지는. 그럼 가격대가 한 얼마 정도 출시가 될까요? 출시가 된다면 지금 요런 거 차들도 예상인데 그 GV80 정도의 이제 가격대와 이제 경쟁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. 일단 차 크기가 있다 보니까. 요즘 원래 이런 모던한 디자인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알죠? 네네. 막 튀지 않고 밤에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. 밤에 들어오면 저기 그 뒤에 테일램프 쪽만 들어와서 네네. 꽃게? 그쵸? 아닌가? 이게 살짝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불보의 뒷모습과 살짝 닮았다. 그 이제 살짝 그 불 뿔 있잖아요. 뿔 악마의 맞아요. 뿔. 그런 것처럼 좀 이제 새로운 디자인으로 형상이 됐는데, 요게 밤에 보고 했을 때는 정말 이쁠 것 같지 않습니까? 그러네요. 이게 이제 양산형도 아마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. 요즘은 진짜로 컨셉카랑 너무 똑같이 나와요. 그리고 벌써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차가 살짝 이렇게 좀 살짝 낮게 눌러놓은 디자인인데, 이 트렁크랑 이런 부분이 굉장히 넓다고 합니다. 오히려 저는 이런 디자인이 더 이쁜 것 같아요. 확 튀는 것보다. 네, 그래서 저는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렇게 좀 다 튀게 만들었잖아요. 맞아요. 어디 가나 진짜 내가 주인공이다. 근데 그런 차들이 좀 쉽게 질리는 면이 있는데,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뭔가 탱크 같지 않아요? 진짜 정말. 그리고 진짜 좀 심플하고 뭔가 그 예전에 테슬라의 그 사이버 트럭 같은. 사이버 트럭 보셨죠? 네네. 사이버 트럭처럼 진짜 단순하게 만들었는데 멋있어요. 그리고 만약에 저 휠이 실제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난리 나죠. 실제로 저렇게 안 나오겠죠? 저 거의 불판인데요, 저거? 네, 저거 한 23인치 될래나요? 24인치? 이거는 이제 컨셉카들은 항상 이쁜 이미지를 위해서 굉장히 큰 힐을 넣어놔요. 네. 근데 이 힐이 실제로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이대로 나오면 대박이죠? 그쵸. 네. 옆모습 전장 보셨나요? 이게 너무, 진짜 5m 그냥 넘을 것 같죠? 넘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지금 살짝 보시면 안에 실내가 보이잖아요. 네. 내연기관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실내예요. 그리고 저렇게 실내가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. 지금 멀리서만 봐도 네. 천고 자체가 워낙 높아서 아마 주행할 때 그 공간감이 정말 여유로울 것 같긴 해요. 아, 그리고 이게 문이 롤스로이스처럼 열리더라고요. 양옆으로? 네, 양옆으로. 냉장고? 네, 냉장고처럼 열리더라고요. 근데 이게 이제 실제 양산이 됐을 때는 문이 그렇게 열릴지는 모르겠는데, 여기 만약에 양문형으로 열렸다. 더 대박이죠. 엄마들 쓰러지죠. 양문형 냉장고. 3열, 2열 타기도 굉장히 편할 테고. 맞아요. 그게 좀 편할 것 같네요. 그리고 이제 운전석까지도 문 열면 다 탈 수 있는 거예요, 한 방에. 그러니까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는 어떨 때 좋냐. 이 차를 타고 캠핑을 가거나
아. 차박 같은 걸 차박 텐트를 칠 때 이제 굳이 트렁크에 안 끼는 거예요. 이 옆에 이제 차박 텐트를 끼는 거죠. 아, 옆으로? 네. 문이 양문형으로 열리니까 아, 맞아요, 아예 맞아요. 풀 개방이 돼버리니까요. 근데 사이에 이제 필러가 없더라고요. 아까 그 열린 장면을 보니까. 맞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나올 때 가운데 필러가 있어서 나올지, 없이 나올지, 이제 호피님이 이 차를 사시면 강성 테스트. 근데 이제 디지털 사이드미러는 필수네요. 아, 그런 것 같아요. 네. 근데 디자인이 좀 약간 날개 형상으로 좀 바뀌었네요. 이렇게 좀 꺾여서 네네. 올라가 있는 것처럼. 저게 이제 항상 공기저항을, 전기차는 아~ 공기저항을 무조건 최소화해야 된다. 이런 게 있기 때문에. 근데 정말 디자인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아, 바닥하고의 거리 한번 보세요. 저게 타이어 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, 저 정도면 웬만한 돌 다 씹어먹는 거 아닌가요? 바위랑? 아, 그런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 차로 뭐 오프로드를 절대 가진 않겠지만, 이 정도면 바닥 긁힐 일은 아예 없을 것 같아요. 상당히 높네요. 네. 근데 만약에 이 정도 휠이 아니면 차가 좀 낮아지겠죠? 실제로 이 정도로 나올 것 같진 않아요. 이건 웬만한 지하주차장 다 들어가겠는데요? 진짜 높긴 하네요. 아,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시죠? 그냥 서스, 펜션, 강원도 펜션, 에어 서스펜션. 이 차급에는 진짜 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들어가겠죠? 들어가면 너무 좋겠죠. 네. 왜냐면 이 차급까지도 안 들어가면 좀 경쟁에서 많이 밀릴 것 같은데, 근데 차 가격이 너무 올라가려나요? 에어 서스까지 들어가면? 보조금 지원 때문에 네.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. 보조금까지 지원을 해주니까. 어쨌든 이 차는 에어서스가 달려 나와야만 좀 경쟁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. 제대로. 카니발 같은 승차가 한번 나온다. 그러면 안 되겠죠? 그러겠죠.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. 안에 디자인이 전부 좀 이제 미래지향적인 컴퓨터 같이 좀 이렇게 세팅을 해놨더라고요. 저 안에 앉으면 내가 그냥 컴퓨터 PC방에 앉아 있는 것 같이 소프트웨어 막 업데이트하고 내 마음대로 기능들을 다 갖다 쓸 수 있는. 그리고 일단 레벨3 자율주행, 이게 지금 처음 구현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고속도로에서 어느 정도로 구현이 될지. 그냥 만화책 보면서 가도 될 정도인가? 레벨3면? 레벨3면 어느 정도일까요? 살짝 애매하죠. 핸들은 놓으면 안 되고. 나중에 그게 정말 출시가 되고 난 다음에는 네. 다른 컨텐츠 같은 것도 많이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. 누워서 집까지 갈 수 있는지. 아, 그 정도요? 그 레벨 한 5 가야 되지 않나요? 5 가야 되나요? 네. 그래서 테슬라의 그 오토파일럿 아시죠? 네네네. 그것 때문에 다 테슬라 사는 거 알아요? 단차고 뭐고 다 필요 없어. 오토파일럿 하나. 그거보다 이제 더 뛰어난 수준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과연 이제 또 테슬라 같이 막 그 소프트웨어를 돈 주고 사야 되는 건지 그거는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일단 요 디자인으로 나오면 다 씹어먹습니다. 아, 드디어 열렸습니다. 실내가.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2열부터가 살짝 쇼파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. 아, 그렇게 돼 있네요. 네. 저게 실제로도 좀 저렇게 쇼파 형식처럼 나올지 아니면 살짝 분리가 될지는 모르겠거든요. 등받이는 분리가 된 거 보니까 이 뒤에 이 총 6인승 정도 예상이 되는데 아마 6인승, 7인승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겠죠? 가운데 보니까 저 네. 저기 뭐 유니버셜 아일랜드? 네, 그렇죠. 저 움직일 것 같아요. 움직일 것 같은데요. 네. 저것도. 그리고 핸들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, 거의 게임기 그렇죠. 이런 수준인데요. 거의 테슬라에서 새로 이제 리프레쉬로 나오는 그 핸들 있잖아요. 반쯤 잘린. 저 핸들 운전해 본 적 있어요? 아니요, 저거는 어렸을 때 오락실에서 요즘에도 가잖아요. 저 이제 안에 디스플레이 같은 게 보면은 일자 이제 일체형 있잖아요. 네네. 일체형이랑 이렇게 나오고 이런 다 비슷한데 저 문틈 A필러 사이로 뭐 하나 툭 튀어나온 거 보이세요? 저게 뭐예요? 저게 바로 사이드미러 볼 수 있는 거예요. 아, 저렇게? 네. 저게 디지털 사이드미러를 볼 수 있는 저 각도예요. 저기다가 해놓으면은 진짜 편해요. 그냥 사이드미러 볼 때. 그래서 예전처럼 좀 그냥 이렇게 요 라인, 옆면 라인에 달렸을 때 문 쪽에 달렸을 때 진짜 보기 힘들었거든요. 네네. 네. 근데 저 각도가 이제 저 반대쪽이 보이시죠? 저걸로 사이드미러를 보는 거예요. 저걸로. 그리고 제 생각인데 이쪽 도어 쪽 보면은 네. 이쪽도 이제 다 터치형으로 아 터치예요 저기 네, 저쪽도 터치형으로 해서 이제 버튼 왜냐면 다른 물리 버튼이 하나도 없죠. 아, 그러네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터치형으로 버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. 제가 보기엔 이 문 쪽에서 터치로 시트 조절부터 여러 가지 조절을 다 할 수 있는 버튼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문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이렇게 양문형으로 나온다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는 아닐 것 같아요. 여기 시트 보면은 이제 가죽이 아닌 느낌 나죠. 어쨌든 요 앞에 재질, 저 패브릭 같은 재질 있잖아요. 패브릭은 아니고 진짜 가죽보다 고급이라 그러거든요. 근데 요거는 제가 아직 안 앉아봐서 모르겠는데 요즘 전기차는 다 이제 이런 재질로 나와요. 그 캐시미어라고 했나? 저런 디자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막상 실제로 앉아보잖아요. 되게 푹신거려요. 저게 문 가운데 저 리모컨 같이 달린 거, 저 뭐예요? 내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. 네. 저 뭔데요, 저거? 저 뭐죠? 그 저 천장에 지금 루프 보이시죠? 네. 통유리. 저는 내 이런 거 보강을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해요. 왜냐면 가운데 필러도 없어. 저 위에 통유리야.
같아서 좀 강성이 굉장히 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. 제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? 그죠. 흔들기 잘 해서 나오겠죠. 나나 걱정해야지. 네. 근데 정말 이렇게 가운데 지지대가 하나도 없는 모습이에요. 이게 과연 잘 지지가 될까? 컨셉 하이긴 하지만 네, 딱 보면 아시겠지만 카니발보다 좀 그 더 넓은 느낌 나지 않아요? 훨씬 넓을 것 같아요. 네. 아예 그냥 얘도 문을 그 카니발 같이 옆으로 열어주면은 슬라이딩 도어로. 네, 슬라이딩 도어로 아주 그냥 멋없게. 저기 앞에 사이드 벤트 부분이랑 그 계기판 부분 밑에 보시면은 거의 밥상 수준이. 그죠? 밑으로 많이 튀어나왔죠? 그러네요. 네, 그러니까 바로 저기서 그냥 음식 정도 먹을 수 있는. 취식 활동할 수 있는. 네. 손만 올려놓고 다닐 수도 있는. 근데 그 정도로 좀 넓게 만들어놔서 요즘에 나오는 전기차들이 어떤 걸 좀 추구한지 알겠어요? 편리함. 편안함. 네. 안에서도 주거를 할 수 있는. 네, 그런 것들.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사람의 편리함이 좀 맞춰지게. 차의 막 성능보다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저 페달을 보시면은 엑셀이랑 조수석에서도 밟을 수가 있어요. 저 정도로 공간 활용이 커요. 정말 앞에 아무것도 없죠. 앞에 옆에 앉아도 다리를 쭉 뻗고 탈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차는 정말 제대로 좀 나와주기만 한다면 정말 인기 대폭발이지 않을까. 이 차의 라이벌 뭘까요? EV9이잖아요. 네, EV9. 아이오닉 7? 그렇죠. 그거 보러 가자. 여러분들 가시죠.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아이오닉 7을 또 보러 갑니다. 렛츠고. 고고고. 아 이거 아이오닉 7인데 이건 뭐 너무 심한 컨셉 아니에요? 뒤에가 그 통유리인데 통유리. 저 그냥 술 냉장고 아니에요? 저 술 냉장고 와인 네, 와인셀러. 여러분 좀 평가를 하기가 힘든 게 너무 컨셉화 느낌이고 여기도 딱히 보기에 설명을 할 게 없는 게 아직은 EV9이 좀 제대로 나온 것 같아요. 얘는 아직 형상이 좀 제대로 안 나온 것 같고 그냥 겉모습만 좀 대충 이런 디자인이 나올 거다. EV9 보고 오니까 너무 지금 아이오닉 7이 안 되겠는데 어떡해요? 그리고 전면 모습도 보면은 살짝 지몸미예요. 그래요? 네, 몸미. 그러니까 웅장하다 빼고는 와, 자 얘는 좀 더 개선이 돼서 나오겠죠, 멋있게? 아, 이래도 이 차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없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. 아마 좀 더 다듬어서 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요 디자인으로 나면 EV9한테 그냥 죽습니다, 이거. 좀 아직은 뭐 문도 제대로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. 여러분, 이 아이오닉 7 컨셉카였습니다. 아, 또 인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또 멋진 차를 보면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죠. 이 차 뭐죠? 제네시스 쿠프? 쿠페의 이제 전기차 버전이죠. 딱 봐도 얘는 그냥 달리려고 나온 차입니다. 차체가 생각보다 많이 낮아요. 거의 슈퍼카급 정도로 낮지 않나요? 실제로 라이트가 뭐 이렇게 나오진 않겠는데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 차도 좀 도로에 스포츠카는 다 씹어먹지 않을까. 그리고 제가 느낀 건데 이제 현대가 디자인의 힘을 진짜 굉장히 많이 쓴 느낌이에요. 왜냐면 독일 3사가 이제 현대 디자인을 못 쫓아오는 것 같아요. 다른 컨셉카보다 좀 더 확실하게 현실처럼 나온 것 같지 않아요? 맞아요. 저 네. 안에 보니까 어느 정도 실내도 그냥 깡통은 아닌 것 같아요. 뭐가 네, 맞아요. 그리고 이 이제 제네시스 아이덴티티 두 줄 라인. 요거는 확실하게 좀 살려놓은 모습이고 요거는 이제 앞으로 어떤 제네시스가 나와도 이제 이렇게 라인은 계속 이어져 나올 거예요. 요번에 G90에서도 보셨죠? G90을 눌리고 넓히고 한 디자인 같아요. 좀 G90하고 많이 닮았거든요. 확실히 쿠페답게 요쪽 라인의 선은 정말 죽여줍니다. 페라리의 로마 같은 느낌도 좀 나고요. 에스턴 마틴의 느낌도 좀 많이 나요. 그리고 저 앞에 제네시스 마크 보면 또 에스턴 마틴이 떠오르잖아요. 날개 모양. 그러네요. 벤틀리?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죠. 요번에 만약 이게 디자인이 진짜 이렇게 나온다. 그럼 요 차도 좀 인기를 많이 끌 것 같아요. 아마 또 이거 1억 넘겠죠, 이건? 안 넘을래나? 힐이 만약 이런 식으로 나온다. 야, 그럼 이거 포르쉐 긴장해야 돼요. 좀 기하학적이긴 한데, 이거 좀 이쁘다 느낌보다는. 정말 특이하네요, 힐이. 예, 네, 나무들의 뭐 뿌리를 좀 뻗은 느낌. 이런 것도 오는 뭐 이제 거미줄 같은 느낌? 또 살짝 나기는 해요. 제네시스 X. 보시면은 요쪽이 이거는 트렁크도 아니고 안에 그냥 이쁘게 일단 꾸며놓은 거겠죠? 이쪽 보면 아마 트렁크가 될 것 같아요. 아직 뭐 여는 버튼은 따로 없는데 리어 램프 있잖아요. 네. 이런 건 실제로 좀 구현이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앞에는 솔직히 비현실적이었는데 요거는 좀 현실적이지 않나요? 많이 그래도 현실적인 것 같긴 해요. 진짜 여타의 스포츠카와 같이 정말 낮고 넓게 잘 빠졌습니다. 특히 이 오버핸드 보세요. 엉덩이, 골반. 요게 바로 사이드 미러를 봤을 때 감탄하는 그 부분이거든요. 거의 한 혹시 911 정도? 그죠, 911 정도? 그 정도 엉덩이? 그래서 칭찬할 점이 뭐냐? 자꾸 우리가 지금 이 차를 911이라고 비교하고 있어요. 얼마나 좀 많이 올라온 거예요. 요즘 좀 국뽕에 취해, 진짜. 너무 좀 차들이 이쁘게 나오니까. 전기차기 때문에 이제 배기구나 이런 게 없잖아요. 그러니까 요쪽 디자인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을 거예요. 하단부 디자인에. 원래 배기구가 있어야 차가 딱 완성이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여기를 어떻게 디자인을 할까. 디자이너들의 거의 숙제와 같은. 자, 그래서 이제 제네시스 X를 한번 봤는데 요 차 같은 경우는
정말 나와준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큰 차 전기차들 있잖아요. 큰 차들 그것처럼 잘 팔릴 것 같지는 않지만 예전에 그 제네시스 쿠페를 생각하면 안 돼요. 요거는 진짜 카푸어가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. 가격이 얼마에 나올지가 좀 관건이긴 합니다. 네. 이 차 실물로 나온다면 한번 시승기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사 제폴이었습니다.